좋으면 거북이는 네모다. 뭐? 야, 추우면 거북이. 거북이는 네모다. 네. 거북이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건? 어떤 오래 거예요? 사는 거. 오래 살고 또. 오래 사는 거. 느린 거. 등껍질. 느리고. 등껍질. 껍질. 뭐 등껍질 있고 딱딱하고 뭐 예. 무서운 거 뭐 만나면 이렇게 슉 들어가 뭐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추우면 거북이는 빨라진다? 빨라진다? 아. 이래서도 뛰나? 아니. 뛰나? 추우면 거북이는 시체가 된다. 뒤집어진다 아니야? 뒤집어진다. 왜냐하면 열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 받으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추우면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등껍질 쪽으로 열을 못 받으니까. 지가요. 배 있는 쪽으로 열을 지가 받으려고. 스스로. 스스로. 아 오늘 날씨 좀 추운데. 오늘 가다. 아 오늘 날씨 좀 추운데. 추우면 거북이는 추위를 탄다. 어떤 형태든 간에. 맞아 맞아. 그게 맞네. 어떤 형태든 간에. 맞아요. 아니, 추우면 일리, 거북이는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왜냐면 그 성지와 좀 비슷한데 네. 네? 추우면 거북이는 짜증낸다. 아 정말 원래 사람하고 똑같죠. 짜증나. 혼자 있어도 혼자 있어도 혼자 있어도 그러죠. 추우면 거북이는 눈물을 흘린다. 콧물을 흘린다. 그니까 콧물을 흘린다. 콧물을 흘린다. 예. 떤다. 동시다. 정답이 나왔어요. 떤다. 아 나왔어요? 정답이 나왔어요. 콧물인 거 같아. 콧물이다. 눈물 아닌 콧물 같아. 자 추우면 거북이는 네모다. 콧물이다. 눈물. 아니 거북이가 눈물을 흘려요? 추우면 거북이는 눈물을 흘린다. 이야. 짜증나서. 아 그래서 눈물. 추위를 느끼면 거북이가 온다는 인터넷집. 짜증. 알을 낳을 때 거북이가 운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듯도 한데 그렇지만은 날씨가 춥다고 거북이가 눈물까지 흘린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아, 눈물 흘리는 거 맞아 맞아. 근데 지금 별로 안 추워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것은 생리작용이고요. 그 산란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일교차가 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눈물 같은 경우로 흘리게 되죠.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에 참가할 거북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동화에 나올 것 같은 귀여운 외모의 갈색 거북. 그리고 빨간 다리 거북과 노란 다리 거북도 참가했습니다. 오다리 거북. 거북이들이 사는 온실의 온도는 보통 24도에서 25도. 온실 밖으로 거북이를 꺼내 보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25도. 밖으로 나와서 기분이 좋은지 여기저기를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북이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바깥 기온은 18도에서 19도. 거북이에겐 조금 추운 날씨입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딘가로 바쁘게 기어가는 갈색 거북. 어디로 가나 했더니 꽃밭으로 갑니다. 아, 여기서 가만히 있는구나. 한참 동안 꽃 속에 파묻혀 꽃향기를 맡는 갈색 거북. 눈이 살짝 젖어 있습니다. 다른 거북이들도 봄 소풍을 나온 마냥 두리번 두리번 엉금엉금 세상 구경을 합니다. 거북이의 건강을 위해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재 온도는 16도에서 17도. 이윽고 밤이 되자 기온이 조금씩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세요. 노란 다리 거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디? 와. 눈물이 고여라. 온도 내려가면 혹시 거북이가 현재 온도가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닐까요?
일단 그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생리작용이고 그리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일단 환경적인 변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의 수분을 일단 외부로 배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분을 배출함으로써 자기의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작용이죠. 거북이는 온도 변화뿐 아니라 먹이를 먹을 때도 가끔씩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런 거. 나도 울잖아. 송명 씨도 많이 울죠. 줄어들었어. 줄었어. 아 오늘 사람도 추우면 눈물 흘려. 거북이도 그럼요. 날씨가 추우면 사람처럼 눈물을 흘린다. 그 거북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파충류 중에 또 대표적인 파충류 알고 계신 게 뭐가 있나요? 악어. 악어가 악어. 먹을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악어는 악어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악어의 눈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악어는 또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린대요. 그거는 그 흘려서. 입을 움직이는 신경과 눈물샘을 자극하는 신경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악어의 눈물을 보고 거짓 눈물이다. 왜냐면 거짓 눈물이다. 악어가 여기 잘못 보면은 먹이를 먹을 때 슬퍼서 흘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너무 감동해서 흘리는 것 같아요. 거짓 눈물이다. 이도 사람과 같은 현상이어서 또 공감하는 바가 크실 것 같은데 평가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예. 추우면 거북이는 눈물을 흘린다. 빛나라 지식의 영! 과연 거북이 명제 하나.